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호입니다. 저희 한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부터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잘 갖고 온 저희 한옥을 구석구석 다 공개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한옥에 딱 발을 디뎠을 때, 한옥이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굉장히 스페셜한 어떤 감성적인 가치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에 들어와서 살게 됐고, 지금은 한옥의 가장 큰 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옥은 굉장히 스페셜하게 당호라고 해서 집의 이름이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두 채의 한옥은 각각 능소원과 청송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능소화가 심어져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옥의 상태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곳에 사시던 전 주인인 워낙 한옥의 가치를 존중하시던 분이어서 굉장히 잘 보존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한옥을 잘 보존하고 원형을 해치지 않는 거에 큰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에 이런 문 같은 경우는 다 처음 이 집이 만들어졌을 때의 문이라는 저도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석구석 한옥에는 이러한 작은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작은 공간들을 다 정원으로 사용하면서 뭔가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벌레가 너무 많은 게좀 탈이긴 하지만은요. 그리고 이렇게 차고를 지나서 또한 번에 이제 마당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옥에 또 특히 매료되게 된 이유는 모든 공간에서 다 자연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장마철에 비 굉장히 많이 올 때, 그리고 겨울에 눈올 때, 아, 이 한옥에 이사를 정말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각형을 통해서 마치 저만을 위해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밤사이에 눈이 왔을 때 아무도 밟지 않은 그 사각형 틀 안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그걸 보면서 차를 마실 때 아, 한옥이 주는 럭셔리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집의 풍경은 이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풍경이거든요. 이곳은 저희 거실이고요. 대청이라는 공간이죠. 이 공간을 라운지처럼, 거실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조금은 외부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조금은 더 모던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품들을 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제품은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턴십을 했을 때 구입했던 제품인데요. 제가 마리셀 반더스라는 디자이너를 정말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너무 존경해서 그의 밑에서 함께 일을 할수 있었죠. 근데 그분의 딸이 만든 작은 찰흙 어떤 조형물을 3D 스캐닝해서 크게 키워서 프린팅을 하고 거기에 금을 입힌 제품입니다. 또 존경하고 항상 공부하고 책에서 읽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르 코르부지에가 디자인한 의자이고요. 보기에는 안 편해 보이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정말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런 가죽 디테일이라든지 등을 받쳐주는 그런 각도, 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공간 안에 좀 어떠한 격을 더하지만 또 캐주얼한 편안함도 함께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포르나세티의 제품인데요. 디오폰티가 디자인을 한 것에 포르나세티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더해진 굉장히 스페셜한 책장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저는 믹스앤매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오래된 것과 새것, 그리고 동양의 것과 서양의 것을 함께 배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르나세티의 책장과 함께 그 옆에는 조선시대의 민화를 건다든지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는 접점에서 어떤 아름다움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거울은 어떠한 로맨틱한 그러한 감정을 좀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울이 색깔이 좀 어두워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반사되고 사물들이 반사되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빛과 그림자가 거울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다양한 만들어내는 아티팩트들이 공간에 굉장히 깊은 풍부함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있는 문도 기존 한옥문에 거울을 덧댄 건데요. 이렇게 거울을 덧댄 것만으로 다른 분위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한옥이 고택이었다면, 옛날 한옥이었다면 앞뒤가 아마 뚫려 있었을 거예요. 바람이 통하는 그런 대류 현상이 있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한옥 뒤에는 바로 건물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뭔가 풍경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거울을 사용했고요. 이러한 장을 짜서 넣음으로써 수납의 기능을 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에 있어서의 하나의 방해 요인으로 생각하신 에어컨도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곳은 사랑채에서 사랑방으로 쓰이는 공간인데요. 사랑방은 양반들의 서재이자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죠. 물론 거기서 잠도 잘 자는 생활 공간이기도 했지만요. 저도 여기서 책도 보고 손님들도 맞이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공간에는 오히려 그 공간을 좀 꽉 채우는 듯한 느낌의 가구가 잘 어울릴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각형의 정사각형적인 공간을 강조하는 원형 테이블에 중심에서 내려진 조명,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타입의 의자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이 제품은 아티초크 램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아티초크 모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예품? 그런 것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뭐 다양한 작품을 컬렉팅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고미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고미술도 컬렉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가야시대와 백제시대의 잔입니다. 오래된 물건들은요, 보통 옥션이나 혹은 인사동의 골동품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컵들을 수집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구하기가 쉬웠는데 이제 갈수록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기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모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잔들은 심지어 4,5세기에 만들어진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던함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저는 항상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러한 잔의 형태들은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아스틸드 빌라트라는 브랜드와 좀 되게 흡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은 줄리안 오피의 작품이고요. 다들 뭐 너무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한옥적인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한옥을 따라 한다기보다는 한옥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막 오래된 거가 좋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오래된 거에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냐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오래된 나무 기둥들이 굉장히 멋스럽고 멋스럽지만 동시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뭐가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틀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완벽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오래된 고재나 한옥에 허물고 남은 그러한 나무 기둥들을 인테리어에 활용해 보시면은 그런 멋스러움을 집안으로 옮겨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나중에 이 안에 딱 맞는 조그만 수집품을 하나 사서 여기다 꼭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작지만 저만의 와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책도 올려놓을 수 있고 다양한 소품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거치대입니다. 저는 크리스탈을 올려놨어요. 이 크리스탈이 공간을 정화시켜준다고 해서요. 근데 이 작은 거치대는요, 자세히 보시면은 호스예요. 물 주는 호스인데 그 호스에 열을 가해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걔를 반으로 자른 거죠. 그럼으로써 바로 이러한 가구가 하나 완성이 된 네덜란드 디자이너들의 작품입니다. 또 제 한옥의 이런 문에는 이런 우드 비니어라고 해서 다양한 색상의 우드의 판을 사용해서 만든 아트들을 제가 이곳저곳에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닫으면은 이러한 패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디테일들이 집을 조금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또 친구들이랑 와인도 마시고 가족들이 모여 차도 마시고 얘기하고 하는 티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이 스페셜한 이유는 양 벽이 다 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른 아침에 이 공간이 제일 아름답거든요. 빛이 탁 들기 시작했을 때 방이 서서히 이제 밝아져 오면서 이 공간에 좀 진가가 드러나는 편이죠.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 나무를 사용할 때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어차피 나무는 자연에서 온 것이고 그것들은 어떻게든지 어우러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나무의 색감, 패턴 이런 것에 굳이 어떠한 편을 가르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톡톡 배치를 하는 편입니다. 집에 꽃꽂이를 할 때 저는 주로 저희 마당에 있는 나무들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남천 가지도 저희 마당에 있는 가지를 하나 잘라와서 그냥 꽂은 거고요. 마당이 있어서 좋은 게 약간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굳이 꽃을 사러 가지 않더라도 집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꼭 정원이 아니더라도 실내에서 나무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작은 가지 하나 자르시던지 아니면 나뭇잎 만 활용하셔도 집안에 굉장히 이러한 싱그러운 멋스러움을 충분히 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옥의 또 가장 큰 아름다움이 이러한 레이어링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을 통해서 이 공간을 바라보고 뭔가 하나하나가 열리면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러한 공간의 맛이 한옥에는 존재하죠. 제 게스트룸이 여기거든요. 주로 손님분들이 오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막 게스트 룸이다, 막 게스트 하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막 문의가 되게 많이 오세요. 얼마면 가서 잘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의미의 게스트 하우스가 아니라 제 친구와 지인과 가족분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 침대는 런던 사보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보이어라는 침대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하는 제품이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런던 디자인 위크 때 탑10 디자인으로 뽑혔던 제품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달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침대고요. 이런 식으로 또 양옆이 살짝 접혀져서 굉장히 포근한 그런 헤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친척분들이나 뭐 저희 조카들도 이 방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마당이 보이고 옆에 정원, 꽃담이 있는 정원이 보이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커튼도 다 직접 제작을 공간에 맞게 만든 것들입니다. 이렇게 작은 디테일을 또 좀 더해보았죠. 라이닝을 하나씩 넣어서 그래서 조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없이 이러한 나무 대들보라든지 기둥에 넣어서 여기에 앉아서 책 보고 잡지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안에 있기보다는 바깥에 나와서 이제 텐마루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한옥이 이사 오기 전에는 밖에 잘 안 나갔거든요. 야외 활동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햇빛 보는 거를 싫어했는데요. 한옥이 오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이 마당하고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뒤에 정원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꽃담이라고 해서 기와들로 어떠한 패턴을 만들어서 벽을 장식했고요. 그 앞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은 공간입니다.
특히 이 방에서 보이는 뷰가 굉장히 예쁜데요. 제가 정원 관리를 잘 사실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냥 자생적으로 피고 지는 그런 꽃들을 여기는 심어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봄에 한번 또 놀러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계단을 이용해서 이제 위에 한옥으로 갔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제 개인 서재입니다.